연구개발로 신기술을 창출하고 그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을 연구개발특구라고 하는데요. 춘안시의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춘안시 연구개발특구 구상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춘안시가 오는 2019년 연구개발특구 지정 선정을 통해 구상하는 연구개발특구 규모는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인근 약 120만 제곱미터 부지로 오는 2022년 조성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보고회는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천안시 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 미래 천안시의 모습을 구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천안시 미래 비전 및 기본 방향 설정, R&D 혁신 투자 전략 분야 및 이슈 도출, 혁신 클러스터 정책과 실현 기술 발굴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습니다. 시는 이번 최종 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계획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 최적화된 개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